자, 이번 시간은 아키텍처 스타일입니다. 아, 우리가 먼저 아키텍처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대한 아키텍처 스타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키텍처 스타일이라고 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여기 말하는 이 스타일이라는 용어에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타일이란 것은 반복 재사용 가능하게끔 만든 표준의 어떤 것, 이런 느낌으로 일단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아키텍처 스타일을 지정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도 계속 반복적으로 아키텍처를 만들다 보면 일정한 틀과 흐름과 모양이 있다는 거죠. 그 구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정해놓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생성할 때 재사용하고 유지보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키텍처 스타일에서 말하는 것은 크게 보면 저장소 구조, 그 다음에 MVC 구조, 우리가 설계할 때 MVC 패턴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MVC 구조,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 CS 스타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계층 구조, 파이브 필터 구조와 같은 아키텍처 스타일이 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스타일에도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 이런 좀 전에 설명드린 이런 아키텍처 스타일이 있고 또그 안에는 아키텍처 스타일을 포함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 유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중심, 데이터 흐름, 가상 머신, 호출과 리턴, 그 다음에 독립적인 컴포넌트, 그 다음에 이질적인 아키텍처 스타일.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걸 외울 때는 이렇게 외웠어요. 대중대허 가호독이라고 저는 외웠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중심, 데이터 흐름, 가상 머신, 호출과 리턴, 그 다음에 독립 이질 이런 식으로 스타일이 있고 거기에 대한 상세 설명은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아키텍처 스타일의 유형을 설명한 부분이고 우리가 좀 전에 배운 거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구성 요소들을 본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키텍처 뷰에 대해서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그 아키텍처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표현 방법이 여러 가지로 나눠집니다. 크게 보면 페리 울퍼스 뷰와 셔어 갈랜스 뷰, 그다음에 UML의 4+1 뷰가 있습니다. 당연히 시험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UML의 4+1 뷰가 시험에 반복적으로 나오고요. 나머지 1번,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먼저 지금 이 동영상을 통해서 암기를 먼저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글 검색을 통해서 좀 상세화 준비를 해주시면 학습에 조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페리 울프스 뷰 같은 경우는 요소 표현 근거, 요 표근을 중심으로 했고, 쇼어 갈런스 뷰는 컴퍼페, 컴포넌트, 커넥트, 패턴을 중심으로 이 아키텍처 뷰를 설명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키텍처 뷰를 바라보는 시각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종류들도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계속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객체지향 설계의 그 표현 언어 중에 하나인 UML을 만든 곳에서는 4+1 뷰를 아키텍처 뷰로 바라보고 있고 일반적으로 4+1 뷰가 가장 중요하고 시험에 많이 나온다라고 보입니다. 4+1 뷰는 유즈 케이스 뷰, 로지컬 뷰, 임플리멘테이션 뷰, 디플로이먼트 뷰, 프로세스 뷰로 나눠져 있고 각 뷰마다 그 뷰를 관심 있게 보는 사용 계층이 있습니다. 유즈 케이스는 사용자 계층이고 그 다음에 로지컬은 분석가, 임플리멘테이션은 프로그래머, 디플로이먼트는 시스템 엔지니어. 그래서 이거는 배포나 배치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시스템 엔지니어가 당연히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되겠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뷰는 전체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별 UML에서 표현하는 개별 뷰에 대해서 UML의 다이그램이 매핑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다이그램 보시면 유즈케이스는 유즈케이스 다이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로지컬을 분석하는 분석카드는 시퀀스 다이그램, 프로그래머는 컴포넌트 다이그램, 시스템 엔지니어는 디플로이먼트 다이그램, 관리자는 클래스 다이그램을 주요 UML에서 관심있게 본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 하단의 그림은 이제 상단의 설명을 그대로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는 이제 요약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를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포플러스 원뷰는 요 부분, 특히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표를 이용해서 내가 이게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쓰겠다라는 부분을 표를 이용해서 기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